자, 그럼 오늘 2장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가기 전에 부릉부릉 야호. 버스의 공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크고 작은 소동 가운데서도 적어도 그레고르만큼은 분위기를 환기해줄 의지가 있는 유일한 수감자였으나, 아, 저번 일 때문에 아까 싱숭생숭하죠, 그죠? 지금은 우리 중 제일 조용한 수감자가 되어있다. 뭔가 골똘히 생각이라도 하는 듯 그저 창문 밖을 부드러지게 노려보고 있을 뿐. 한 가지 확실한 건 버스의 분위기를 이따위로 만든 주범이 베르길리우스라는 것이다. 야, 도착하면 아무나 깨워라. 아, 이 새끼 안되겠네 진짜. 야, 이씨 말로 해서 하고 안되겠는데? 결혼 정차. 카론 멈춰. 멈춰 임마. 결혼 정차가 뭐야? 멈추라고! 스탑! STOP 임마! 멈추란 뜻이다. 그래, 멈추라고! 정차! 멈추는 건 빨간색. 카론이 맛없어 하는 빨간색. 카론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느닷없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대부분의 수감자는 자리에서 나동그라지거나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목적지까지는 한참 남았던데. 택시 아니야! 지금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저 새끼 눈에서 레이더 나가! 안 돼! 레이저 나가! 들어가! 들어가 임마! 파우스트 씨가 자세히 설명해주겠지만 이번엔 지난번 임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냥 깡무시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엔 황금 가지를 탈환해야 할 곳은 카지노의 기아니까. 아, 카지노를 하러 가는 거군요. 이전 작전은 왜 그렇게 무참하게 망쳤을까? 네가 뛰라고 이 새끼야. 황금 가지는 많은 기술이 응축된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강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돈과 사람들을 불러오고 순식간에 그 위에 문명이 생겨버리지. 아, 그 원래 빛의 가지가 있고 그 위에 카지노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기에 이후로 방문할 곳도 다른 집단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또한 카지노 외에 온갖 곳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임무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지. 멋들어지게 실패해버렸지만. 아, 진짜 안되겠네. 패씨,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저 친구 원래 모르지. 단테나 우리나 봤던 기간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지? 림버스 컴퍼니에 입사한 걸 환영한다. 나는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라고 하지. 라면서? 상대모사 좀 되네요. 그러고 보니 무게를 엄청 잡긴 했지. 입사하자마자 퇴직원을 내도 되는지 물어볼 뻔했다니까. 그래, 아마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요? 그것은 역사적인 날이었지. 아, 맞다 얘. 특색 해결사 붉은 시선의 표을받는다저 뒷끝맨 개좋아했지 얘도. 아, 맞다. 영광스러운. 다들 말이 필요 이상으로 많군. 버스 안에서의 세 번째 규칙을 만들고 싶게 하지 않았어. 야야야, 배씨 화났다 화났다. 얘들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시끄럽대잖아 배씨가. 조용히 해. 세 번째 규칙 만든대요. 너무 무서워. 아, 그 직원들끼리 상사 욕 좀 할 수 있지. 되게 째째하네. 그래, 되게 째째하네. 다음엔 째째한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어머 어머, 왔는다 왔는다. 얘들아 앉아 앉아. 아, 버스 터진다. 네모. 네모 가 뭔데? 네모가 뭔데? 내리자 머저리들, 이란 뜻이다. 좀 마음에 드는데? 이 제대로 스타트겠네요. 계획을 설명드리죠. 황금가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건 전원 카지노 무사 잠입입니다. 무사히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입구는 총 3개가 존재해요. 3개나 있어? 일반 손님들이 출입하는 문과 VIP들만 이용 가능한 전용 통로.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뒷문. 저희는 각 입구에 한 조씩, 4명은 카지노 딜러, 4명은 일반 손님, 4명은 VIP 손님으로 위장한 후 흩어져서 출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옷 입은 거로 보세요. 네, 이런 무기 들고 기깔나는 양복 입은 다음에 몸 한번 피다 세우면서 연명 떠는 그 남자 한 명 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알아봐요. 에?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옷 입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할 텐데, 니들 옷 입은 거랑 생김새를 봐. 자, 이렇게 이번 작전은요, 저희가 숟가락으로 떠먹여줄 테니까 그냥 입을 벌려서 골고루 씹기만 하면 된답니다. 좋네요. 씹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돈이 없으면 그거를 내놓으면 되잖아. 뭐뭐뭐뭐뭐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뭐 우리 내 머리는 안 돼.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이게 뭔데? 그런데 그거라는 게 뭐지? 이곳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재화가 존재해요. 제이사의 특이점은 무엇이든 잠글 수 있는. 아, 뭐든 잠글 수 있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하지만 그런 보안 기술이 생겨난 데에는 제이사 뒷골목에 오래된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곳에선 사람들의 소망력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요. 소망력을 추출한다? 뭔 소리야? 특이점으로 승인되기에는 보편성이 다소 떨어져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죠. 소망력이라는 게 있어? 일종의 운을 사고파는 거예요. 아, 운을 사고팔아? 이 소망력을 무력으로 추출당하지 않기 위해 어느덧 이를 방어하는 보안 기술까지 생겨나고 만 거죠. 그게 지금의 특이점으로 이어진 거예요. 운을 빼낸다는 기술은 좀 무섭네요, 확실히. 자, 그럼 우린 진열대에 있는 적당한 물건들을 각자 집은 다음에 여길 벗어나자고요. 그래요. 우린 일개 회사원이지 정의를 위해 나서는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너 그 얘기하면 안 될 거야. 동키, 잠깐만, 동키 아니지? 안 돼! 남의 귀중품을 함부로 약탈하려는 안 돼! 필시, 악인의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동키 안 돼! 멈춰! 홈으로 막아! 안 돼! 동키 못해! 이 새끼야! 깡! 기습당한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랜스의 무딘 연문은 그놈의 머리통을 정확히 가격했고 유쾌한 타격금과 함께 매가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진 조직원을 모두가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고로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역할은 제게 주어진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쪽 분의 역할이죠. 바로 6위. 즉시 손절. 그런데 이놈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영감, 방금 전까지는 아쉬워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만 이러다 유로지비가 나서면 여러모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유로지비가 누구야? 유로지비? 걔네가 왜 여기에? 어? 아니, 그보다 걔네 걱정을 왜 하는 거야? 왜 아는 눈치인데? 아이고, 소식도 듣는구만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이 근처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데. 아는 눈치인데 지금 로자가? 그들도 악당인가? 악당이에요? 아유, 저희한테는 악당이죠. 뭐라 그랬더라? 돈을 공치고 있는 장사치들을 조져서 힘든 사람에게 나눠야 한댔나? 부의 분배라 하던데. 부의 분배라고 하는 거야? 부의 분배. 부의 재분배. 나 이 게임 하면서 메루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봐. 너 뭐야?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맞아요. 그거. 아휴, 우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심지어 자기들이 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이 지역 깡패들을 시켜서 그러고 다니다니까요. 정말? 하여간 지들이 옳은 일 한답시고 기세 등등하게 다녀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뭘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이나 뺏굴. 근데 말이야. 그래, 임마 좀 알고 있다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콩콩이 파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로자가 황급히 주인의 말을 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과 동시에 동키에트가 쓰러뜨린 조직원을 조금씩 움찔거리는 것이 곧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아, 골치 아프게. 아, 이봐. 머핀과 소보를 했나? 머핀 우기지 말라고. 널려있는 게 전당포잖아. 얼마든지 그래, 대체를... 얼마든지 대체를 가능할 텐데. 그리고 머핀과 소보로 좀 웃겼어요, 형님. 에피랑 소드예요. 사람 이름을 맛있게 만들어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에피소드보다는 그 뭐 소보론가 뭐 머핀과 소보로 훨씬 그게 낫지 않냐? 그리고 널려있는 게 전당포라는 뜻은 다시 말해 이 소동을 눈치챈 모든 전당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는 뜻입니다. 교태! 자! 활 배터리 교체 했었나? 해드릴게요. 상대하기에도 우스운 수준이었어. 별거 아니었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네. 왜 그냥 썰어버리거든, 떨어버리거든, 갈아버리거든, 다 해버렸는데 내가. 젠장, 그만 좀 튀어나와. 그래, 그만 좀 튀어나와봐. 이게 힘들대잖아 이제. 해결은 간단하다. 어떤 조직이더라도 그 대가리를 깨부수면 떠봤던 고기 덩어리는 무너진다. 메시 그래. 너 말 되게 잘하는 친구였구나. 너 여기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네. 짜증나니까 쳐 부수러 가자. 대가리든 뭐든. 자, 전진하세. 그래, 가자. 잠깐, 다들 돌아와. 왜 안돼. 쟤 못 막아 내가. 파우스트, 너 계속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녀야 하는 거냐? 삶은 늘 의문투성이지.
해탈했는데? 여러분이 위장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응? 다 같이 콩콩이파 조직원들로 오, 봐봐. 단체로 들어가도 눈에 띄지 않을 거고 순조롭게 꼭대기층까지 진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지. 우리 콩콩이파 하자. 겸사겸사 콩콩이파에게서 소망력도 뺏어가죠. 자, 콩콩이파 오늘부터로 이제 위 글자 아래 글자 바꾸면 되거든요. 옥고기파로 바꿀게요. 순수한 세상으로. 대체 어디서 온 건데 그렇게 당당하냐? 우린 림버! 림버!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 온 거냐니까! 왜 말을 하다 말아! 림버잭! 야! 니가 보스야? 오케이. 누가 보낸 거냐? 차림을 보니까? 하바데로파나 정육점파 녀석들은 아니고 니들은 뭐 그 파 이름 짓는 거 뭐 누가 더 그지같이 짓나 뭐 대회라도 여는 거니? 아니면 그 파 이름이 굳을수록 뭔가 좀 강아진다든지 뭐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물러가면 사진 멀쩡하게는 보내주마. 야호! 야호! 니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쯤 되면 알려줄 때도 됐잖아. 우리는... 어디선가 왔어. 마라탕 먹다가. 우리는 림버스 컴퍼니에서 왔다. We are Limbus Company. 호호! 이제 좀 속 시원해. 아, 시원하네. 한 방에 갈아버렸다 그냥. 그러니까 거기가 대체 어딘데? 야구박. 저 보스라는 자가 쓰러진 이유 중은 답답해서 도진 화병으로 분명 많은 지분을 차지했겠지. 심심한 위로라도 표하고 싶다. 콩콩이파 보스에게서 얻은 소망통이다. 소망통. 관리자, 당신에게 간단한 역할을 맡길게. 아,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예. 제2사의 특이점이 이 통 안에 담겨 있다고 하면 되려나? 이건 사람들의 소망을 잡아먹고 에너지로 저장하는 도구다. 적당한 시점에 소망을 종이의 형태로 짜내면 짜잔! 잭팟! 잭팟이래! 미안합니다. 에피소드 나름대로 결혼한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벌써 망했어요. 잠깐, 그거 하나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변을 휙휙 살피는 그레고르가 충격적이었던 것을 봤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 손가락 끝에는 언제부터 네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어, 리오슈? 야! 형처 똑같은 복장의 로슈가 뚱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었다. 난 남이 버린 옷 따윈 걸치세. 아이고야, 정말 이 새끼들 정말 그 어떡하면 좋냐 얘네를. 관리자 양반, 아무래도 우리 야 됐지 뭐. 이 계획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야 플랜 B 없냐? 파우스트, 이런 작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자처한 거야? 도시 재해가는 전제 중에 하나라며 어떻게든 해봐. 야 됐어 우리. 비록 제가 이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죠. 불확실성을 믿는 파우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죽고 죽이러 가자. 답답해서 못 봐주겠군. 뭐 문조도 가자. 저런 어중이 떠중이 새끼들을 언제까지 상대하고 있을 거야? 그래, 언제까지 상대하고 있을 거야? 네 놈, 그 칼 줘봐. 에? 영영 아사가도 괜찮소. 날부치가 나를 떠나 내내 허공을 떠도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이오. 이게 무슨 일이야? 감사. 로슈는 이상의 단검을 받아들더니 그대로 허공을 향해 달렸다. 정확히 샹들리에 고정장치를 꿰뚫었고 곧바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은 기우뚱하게 흔들리는 샹들리에 향해 쏟아졌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한 샹들리에는 결국 아스라이 바스라지는구려. 너? 피해! 컷!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기 뭐였냐? 퍼포먼스다. 아이고야. 방금 그렇게 정한 거지? 너 새끼야, 너 잘 될 줄 알고 던졌는데 그 잘 안 되고 퍼포먼스로 간 거지?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소망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지? 우리가 다 박살 낸 거 아닐까? 입구에 저 룰렛입니다. 그런가? 그럼 내가 기회를 봐서 저 룰렛에 달려있는 소망통을 가져오겠다. 그게 가능하겠어? 전 이것보다 더 규모가 큰 작전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관리자님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따윈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인마.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동키가 실수가 맞긴 하네.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고 있는 동안
이씨 안돼! 이씨 멈춰! 이스클리프! 진짜 언제까지 입만 놀리면서 1층에 박혀 있을 건데? 미쳐버리겠네 정말 어떡해! 경호원들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네 스스로 한심하지도 않냐? 아! 어떡해 진짜 얘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저기 있는 금발 녀석은 피도 안 마래 햇병아리고, 그리고 저 관리자라는 놈은 기억이 헷가닥해서 제대로 무기도 잡을 줄도 모른다고. 야! 그런 우리를 상대로 헐떡이기나 하는 꼴이라니. 저 자식이. 이스클리프 씨. 너무해. 너무해. 니놈 들고 있는 그 철퇴가 아깝다. 건방진 놈이. 잔뜩 약이 오른 경호원이 휘두른 분노의 철퇴가 히스클리프를 향해 붕하는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날아왔고, 아슬아슬하게 몸을 틀며 피함과 동시에 그 뒤에 있던 룰렛이 산산조각이 났다. 소망... 소망통이... 소스는 단말마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다 못내 입을 틀어막았고, 나는 차마 그 장면을 바라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 스티커가 될래요. 소망 스티커로서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것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야, 잘 들어 너네. 우리랑 쌈박질하다가 이거 부숴먹었다 실토하고 다같이 묵사발이 될래? 아니면 그냥 우리 탓으로 편하게 돌리고 2층으로 보내줄래? 머리 좀 썼는데 근데 이 친구? 계획이 있긴 하구나. 이거 자그마치 한 달치 모인 운인데. 근데 그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2층으로 간다고 해도 너희 무사하지 못할 거야. 보내주긴 하네 근데. 이미 무사하지 못했던 기억이 더 많아서. 충고는 고맙다. 약간 좀 이씨 좀 약간 살짝 호감됐다. 뭘 봐, 고쳐주기나 해. 야 이 새끼야. 너 갑자기 다시 비호감됐어. 너 뭐야 임마. 결심했답니다. 오늘부터 이자들 앞에선 계획의 기억자도 안 꺼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제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붉은 떨림 앵무라 불러주게. 특색 스트리머가 되겠습니다. 붉은 떨림 앵무. 예. 특색의 여사 붉은 파랑 앵무. 붉은 파랑은 뭐야 임마. 오스란규.